네, 2부의 첫 순서는 아이돌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입니다. 김지민 기자와 함께 7월 넷째 주 아이돌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 아이돌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몽키3 뮤직에서 여러분의 투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성의 소희 씨의 탈퇴와 선미 씨의 합류로 4인 체제로 변신한 원더걸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원더걸스가 8월 컴백을 앞두고 첫 티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원더걸스 멤버들은 블랙 수영복 차림에 각자의 악기를 들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파격적인 수영복 컨셉으로 시작한 원더걸스 표 밴드는 어떤 모습일지 팬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00%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음원 전문 사이트 몽키3 뮤직이 집계한 7월 넷째 주 순위는 총 14,289표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 순위입니다. 일본 공식 팬미팅 언더커버 미션을 전성 매진시키며 차세대 한류 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이 10위에 랭크됐고요. 차원이 다른 칼군무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인피니트가 9위에 올랐습니다. 리멤버 컴백 후 나날이 리즈를 경신 중인 에이핑크가 8위를 기록했고요. 멤버 라비 씨가 B의 중국 드라마 캐런 연인의 OST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빅스가 7위에 올랐는데요. 6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포미닛의 비디오로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 포미닛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8위에 오른 에이핑크를 비롯해 많은 걸그룹이 컴백하면서 걸그룹표 몸매 관리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걸그룹 몸매의 대표주자 모델돌 나나 씨가 몸매 관리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그 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부지런해야 돼요. 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은 앞으로도 계속 잘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운동을 해서 몸매를 예쁘게 가꾸자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과식하지 않고 또 야식 먹지 않고 그거는 꼭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으니까 여름에 화끈한 노출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곡 예의로 8개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한 비스트가 지난주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요. SNS에서 선배 비스트의 신곡 홍보에 나선 B2B가 비스트보다 한 계단 높은 4위에 올랐는데요. 3위는 싱가포르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과 맨정신, If You의 무대 영상을 공개한 빅뱅이 랭크됐습니다. 비스트의 후배 그룹 B2B의 활약이 굉장한데요. 빅뱅의 후배 그룹 아이콘 역시 데뷔 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비 씨의 경우 벌써부터 CF에 출연하는 등 그 활약이 대단한데요. 지난 주말 강소라 씨와 함께 물총축제 현장에 등장해 바비 씨만의 시원한 여름나기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현장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요새 날씨도 덥고 너무 꿉꿉하고 한데 저희가 무더위를 싹 날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도 쿨하고 섹시한 밤이 아닐까. 아, 부끄럽습니다. 샤워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연습실에서 하나, 화장실에서 하나, 밖에서도 그냥 물 맞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시원한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올 여름 이렇게 오늘 생각하면서 항상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름나기 비법 뭐 생각하는 거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생맥주가 여름밤이 좋은 이유가 딱 하나죠. 그럼 시원한 생맥주에 가장 좋은 안주는 뭘까요? 치킨. 치킨 다이어트 스트레스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2위는 언제나처럼 쿨이 랭크됐고요. 1위는 지난주 순위 서력에 나선 엑소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엑소는 일본 오사카에서 패밀리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그 사이 한국에서는 엑소에서 이탈한 타오 씨의 중국 인터뷰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타오 씨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지낸 4년 동안 혼자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엑소의 소속사 측은 타오 씨가 중국에서 발표한 신곡 뮤직비디오 등 5개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차단했습니다.
26일 해당 영상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엑소의 연이은 중국인 멤버 탈퇴 이후 속사 측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넷째 주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엑소가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아이돌 스타들이 순위에 오를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김지민 기자였습니다.